아, 바로 앞이야, 바로 앞. 다 왔어, 다 왔어. 어, 금방 가, 금방. 어. 아, 미안, 미안. 늦었다, 오늘도. 우리. 아, 진짜 미안. 평범 늦었어. 안 늦었다. 야, 너 또 20분 늦었다. 미안, 미안. 네가 어디서 내 첫 벌금이네. 그러네. 아, 바로 시작하자. 밥은? 시켜놨어. 좀 있으면 올까? 어, 왔다. 근데 너 보라 케미칼에 넣은 거 그거 발표 언제 한대? 아 그거? 오늘. 어? 나 너 커플 봐요 지원한 거 오늘 결과 나오는데. 아 진짜? 응. 그럼 우리 오늘 전부 다 발표네? 이거 우리 오늘 스터디 파트너 하는 거 아이가? 그랬으면 좋겠네.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알람 울릴 때까지 다 저기 냅두자. 너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아무튼 그런 거래. 됐어. 왜? 해보자. 결과 뜨면 같이 뭐 축구를 하든지 유료를 하든지 재밌겠는데? 아이가? 그래도 해야 돼? 어차피 떨어질 텐데. 아 왜? 해보자 해보자. 빨리 핸드폰 좀 줘봐 사람들. 아 재밌겠구나 하겠는데 무슨. 야 잠금 나 풀어놨제. 그럼 이제 여기 알람 뜨면은 같이 확인하고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기다. 오케이? 하, 근데 굳이 이런 거 해야 되나? 야. 아, 내가 확인할게. 안녕하십니까. 기업 퍼플 바이오의 인사 담당자 김주원 팀장입니다. 김현수 씨의 면접 지원 결과를 안내드리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. 김현수 씨의 지원 결과는 불합격입니다. 에휴, 시작이 좋다, 좋아. 야, 괜찮다. 여기 한 대만 지원했나? 뭐야? 누구야? 아, 저 눈치도 없이. 어? 여보세요? 어. 이거 규칙이야, 스피커. 잠깐만. 여보세요? 어, 아나. 오늘 너 카카오 지원한 거 결과 뜨는 날 아니야? 아니, 무슨 직장인이 이렇게 한 거에. 난 결과 뜨는 날도 기억하고. 어? 아니, 그래서 결과는. 아직, 아직 안 떴어. 그래 걱정하지 마. 뭐 잘 되겠지. 형 걱정이 나라니까. 뭐 그때 준비를 제대로 하긴 한 거야? 아 왜 또 다 알아서 하고 있다니까. 어? 야 너 맨날 그 취업도 안 되는 애들이랑 스터디랍 쉬고 모여서 공부하는 척 하는 거 다 알아. 그게 알아서 하는 거야? 방 미쳤어? 아 됐고 나 일하러 가야 돼. 뭐 맨날 뭐 현실이 힘들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거 핑계야. 뭐 취업하는 사람은 뭔데 그럼. 가는 사람은 다 가는 거야. 맨날 노력하는 척 하면서 뭐 이상한 애들이랑 머리 돌지 말고. 됐어, 끊어. 아, 미안. 형이 오늘 진짜 미쳤나 봐. 가만있다가 폐폭 당했노.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. 뭐 다 똑같이 힘든 세상에 다들 팔랑이처럼 우리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야. 됐어, 그만해. 에, 뭐 틀린 말도 아닌데. 아, 맞다, 현수야. 너인데 내가 아는 선배한테 아는 분이 있어서 들어봤거든? 이번 면접에서는 외국어 능력이랑 상황별 대처 능력 이거 두 개 좀 중점으로 많이 봤대. 아 그래? 응. 근데 님 왜 이제 얘기 안 해? 내 자소서랑 면접 준비할 때 얘기 안 해주고. 아니 나도 방금 얼마 전에 알았지. 에이 그런 거 있으면 공유도 좀 해주고 하지. 같이 도와주고 해야 그게 스토리인데. 괜찮다 뭐. 야도 나중에 들었다 하는데. 이거 누구 거야? 어, 내 거. 야, 그럼 네가 읽어봐라. 안녕하십니까. 기업 퍼플바이오의 인사 담당자 김지현 팀장입니다. 박원영 씨의 지원 결과는 불합격입니다. 뭔데? 너도 퍼플바이오 지원했나? 너한테 말 안 했잖아. 아, 미안. 내가 말 안 했었나? 너는 네만 붙으려고 네 선배들이 준 정보도 안 알려주고 네 혼자 몰래 지원했나?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? 나 나중에 알게 된 거라니까? 아니 뭐 아니야. 상황이 지금 딱 맞잖아. 아니 얘들아 서로 싸우지 마. 어차피 둘 다 안 됐으면서. 야 너 지금 꼭 그렇게 말해야 돼? 야 그만하자. 어? 이 게임 같은 것도 그만하고. 그만해 그만. 야 본대 다 가져가 이제. 어? 빨리 가. 야 근데 열받네. 네가 제대로 안 한 거 가지고 왜 내 탓을 하냐? 어?
아니 맞잖아. 토익 점수도 개판이고 네가 뭘 한 게 있어? 있어봤자 그것도 남들이 다 하는 거. 그래놓고서 왜 내 탓을 하냐고. 야, 니도 내랑 똑같은데 떨어졌는데 니 뭐 잘났나? 야, 너 같은 애들보다는 잘났어. 너 같은 애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. 왜 나도 떨어진지 참 모르겠다고. 야, 너 같은 애라니. 야, 뭔데? 이거 제 거지? 줘봐. 니 카카이 또 지원했나? 니 떨어졌다는데? 뭐? 내가 봐. 어차피 다들 떨어질 거야. 아니, 좀 죄송한 소리 좀 하지 말고. 너도 카카이 지원했었어? 됐다. 야, 다들 결과도 안 좋은데 어? 이 게임 같은 것도 그만하고 소원 스터디는 여기까지만 하자. 야, 근데 너는 맨날 다 같이 잘해보자고 모인 자리에서 맨날 하다 말다 하다 말다. 해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왜 맨날 그러는 거야? 야, 스펙이 다가 아니다. 취업 인생의 전부가. 야, 야, 우리 지금 열심히 할 일 하고 있는데. 참. 지금은 당연히 인생의 전부지. 그렇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같으면 가야지 집에 당장. 야, 네 뭐 어차피 내랑 똑같이 지원해서 다 떨어져. 그럼 너 가든 거야. 네가 얼마나 필요 없다며 지금. 야, 그만! 그만해. 참 고생했다, 어? 이렇게 좋게 말해주면 안 돼? 신생이 어디 가서 위로도 잘 못 봤는데 우리끼리 좀 토닥여 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? 어? 우리끼리 다 잘 되자고 모인 스터디 아니야? 그리고 스펙이 다가 아니라고? 그럼 너 이거 왜 왔어? 여기 너 지금 스터디 왜 하고 있는데? 너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? 아니,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잖아. 그런 게 아니라고? 맨날 젊을 때 사서 고생해야 된다 그러고 참견만 먹어. 어? 뭘 돼야 하지. 돼지라는데 어떡해. 안 그래? 어? 다들 열심히 하잖아.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. 그리고 나 눈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야.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지원하고 면접 가면 어떻게든 잘 보려고 난리를 쳐. 맞아. 우리 다 을인데 을끼리 싸워서 뭐하냐? 말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. 얘들아, 나 사실 이번에 아무 때도 지원 못했어. 더 이상 떨어지는 것도 싫고 무섭기도 해서 못했어. 야, 니는 지원하고 연락 안 왔나?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거 보면 탈락이지 뭐. 다들 기분이 말이 아니네. 스터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보자. 그래, 그러자.